안녕하세요. M스토리의 강민훈, 한성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 진지한 얘기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또는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하나, 둘, 셋.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저도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그래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떤가 말든가. 아, 저 바꿔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둘만 좋으면 뭐 남들이 막 반대하더라도 둘이서 결혼해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는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한테 막 버림받고 미움받고 나는 미움받고 버림받는 인생. 잘 가네요. 그러니까 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니, 나는 논리가 없네. 친구 대신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기, 또는 나 대신 친구가 누명 쓰고 감옥 가기. 하나, 둘, 셋. 제가 감옥 가기. 저는 민윤 작가님 결혼하셨죠? 제가 솔로였다면 당연히 성훈 작가님이랑 같은 입장일 텐데, 제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네요. 이야. 자, 우리 다시 태어난다면 에이밍 대표하기 아니면 또는 대통령 되기. 네, 하나, 둘, 셋. 대통령. 대박. 생각도 못했네. 야망 있으시네요. 아, 난 에이미 대표요. 야망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옆에서 대표님을 직접 보잖아요. 이제 얼마나 이 대표의 삶이 힘든지 제가 톡톡이 아니까. 대표의 직책 그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작가들을 컨트롤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을 안 해봐서 제가 모르니까, 일단 당장 제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우리 대표님이 엄청 힘든 일을 정말 감사하게도 잘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보장을...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나 싶다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이게 부담입니다. 나는 이게 지금 대통령보단 덜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얘기하면 대표님은 편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훈 작가님이 한번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 제 역량이 대통령이 일단 안 되니까. 아이, 그렇다고 또 어떻게 포장 좀 해줘요. 어떻게 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18시간 동안 편곡하기, 또는 18시간 동안 녹음하기. 너무 고민된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밸런스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괜히 이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번 거는 왠지 작가님이랑 저랑 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맞춰볼까요? 맞춰봐봐요. 민윤 작가님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민윤 작가님은 편곡이고 이제 성훈 작가님 녹음일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녹음. 뭐요? 반대하네. 왜요? 왜 편곡이 더 편하지 않나요? 녹음보다? 녹음이 훨씬 편하죠. 18시간 편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음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제 편곡할 때는 머리를 엄청 써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아이디어 구상하고 짜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8시간씩 그렇게 하면 정말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녹음이 낫지 않을까. 일단 제 입장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훈 작가님 워낙 녹음에 공들이고 디렉도 엄청 열심히 보시고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시는 걸 옆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편곡을 선택하겠구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왜냐면 일주일 한 달 동안 18시간 편곡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삶을 알거든요. 나쁘잖아요. 근데 녹음하면 18시간씩 매일 녹음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긴장도 되고. 근데 안 해본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네. 18시간 녹음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런 용기, 도전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편곡 실력에 점수를 준다면 90점 이상, 90점 이하. 너무 어렵다 이거는. 네, 생각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점 이상. 저도 이상.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실 과거에 했던 작품들을 보면 당연히 이하처럼 느껴지고 이때 왜 이렇게 편곡했지 하면서 후회할 때도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편곡하는 곡들은 다 이제 결과물들을 내가 들어도 정말 만족스럽다, 자신있다 하는 상태로 내니까 스스로한테는 이제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편곡을 너무 잘한다의 개념보다 편곡을 하면서 실력 있는 분도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제 스스로에게 편곡하는 시간이나 정성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나오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점수를 너무 야박하게 주면 난 너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는 정말 집중해가면서 잠을 안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쪼여가고 이거에 온 힘을 다 쏟는 제 스스로가 저는 좀 대견해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라는 거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놓고 보면 저도 자신 없는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저는 제 편곡이 좋아요. 편곡가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이 질문은 작곡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보드 1위 하기 그리고 멜론 차트 10주 연속으로 1위 하기. 하나, 둘, 셋. 10주. 빌보드 1위는 사실 거의 대통령 되는 급의 확률인데 되면 이제 인생 펴는 거죠. 그 뒤로는 빌보드 1위의 저작권료가 얼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 세계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는 거고 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펼쳐질 삶들이 이제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렇게 국내에서만이라도 일단 그냥 어떻게 좀 살아남자. 나 너무 불쌍한 한국인 그. 그러니까 뭐 그 빌보드를 해도 역시 저한테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체감이 안 돼가지고. 근데 멜론 1위는 체감이 되거든요. 오, 멜론 1위 막 벨기 안에 들어도 오, 막 벨기 안에 되게 너무 신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지. 뭐 뷔페도 가본 사람이나 가본다고. 근데 빌보드 1위 하면 자연스럽게 멜론도 1위 하지 않나요? 아. 네, 오늘 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들 좀 보여드려봤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저희 M스트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